우리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심, 걱정, 우울하고 그런 불안감이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중대에서 나타난다. 근데 이런 상황들에 딱 걸맞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게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로 늘 불안하고 네. 우울하고 괴로운 시기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이 이게 어느 한 곳에서 집중돼서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 더 불안하고 황당한데 이게 수면을 방해한다. 네. 그러면 진짜 불안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에 딱 걸맞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좀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증후군이 계속 시리즈로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는 게 뭐 결국 하지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뭐 휘지를 못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특징이 이제 증후군이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질병들 일단 배제가 돼야 돼. 특히 이제 여기 신경에 생기는 염증들, 그러니까 당뇨를 포함한 뭐 여기 파킨슨병 같은 신경하고 관련된 질병들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 쉴 때 나타나야 됩니다. 쉴 때. 쉴 때. 그러니까 쉴 때라는 말은 내가 긴장이 다 풀린 상황, 근육이 쉬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징이 감각적인 문제. 네. 뭐 스물스물 뭐가 기어다녀요, 뭐가 이런 감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막 움직여버립니다. 가만히. 그리고 특징이 자체가 뭐냐면 내가 또 움직이고 좀 주물러주고 이렇게 하면 또 편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잠이 드는 거죠. 근데 내가 이런 그런 느낌들 때문에 잠을 또 못 자게 되거든요. 그런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게 하지 불안 증후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뭐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 철분결핍이냐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만 실은 철분결핍을 넘어서 생각해야 될 봐야 됐거든 이제 자율신경 기능 이상 또 자율신경 기능 이상에 관련된 또 목 문제, 경추 문제, 뇌관의 문제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근데 철분 결핍하고도 관련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는 많다는 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철분으로 호전되는 상황들도 우리가 많이 겪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철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산소 전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에 산소 전달이 잘 안 됐을 때 네. 신경의 감각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손상이 생겨서 이상 감각 증상이 생기는 게 하지 불안 증후군이다. 그렇죠. 이게 근육에까지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 근 수축이 네. 불수의적 근 수축이 이상이 이제 네네.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잘 시켜 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산소 공급은 저희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다시피 신경과 또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다리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네. 다리로 가는 신경 뭐 다리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뭐 허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허리에 문제가 있을 때 하지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네, 근데 허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 언제 나타나냐?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걸로 봐서 앉아서 자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누워서 잔다는 이야기인데 누워 있을 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오히려 허리의 문제보다는 목의 문제를 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철하고 관련을 해서 뭐 이제 목의 중요성을 더 부각을 시켜 보면 특히 이 하지 불안 증후군과 이 도파민과의 연관성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도파민이 핵이 뇌관에 있습니다. 봤더니 그 뇌관에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생성하는 부분 보니까 철의 함량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많다는 거죠. 네. 특히 하지 불안 증후군의 환자를 봤더니 그 철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뇌관에서 도파민하고 관련된 부분에 철분의 함량이 떨어지면 우리 하지 불안 증후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즉 우리 뇌관의 물리적인 긴장성을 쓸모없이 유발되는 상황을 만들면
철분의 관계없이도 하지 불안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많은 분들 이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네. 철분이 부족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이 있거든요. 물론 뭐 부족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도파민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파킨슨을 왜 미리 이제 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이해가 좀 되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철분도 괜찮고 그다음에 허리도 괜찮고 근데 하지 불안증이 생긴다 네. 이런 분들은 뇌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뇌간의 문제는 우리가 뭐 흔히 계속 네. 계속 얘기했지만 뭐 결국은 그럼 일자목, 거북목 뭐 이런 게 네. 하지 불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일으킬 수 있고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목 디스크를 꼭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경우면 특히 목 디스크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간의 기능의 핵심은 결국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혈액순환이 뇌간의 기능을 결정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뇌간으로 가는 혈액순환 어디로 가냐? 우리 경추 옆에 척추공이 있습니다. 그 공을 따라서, 구멍을 따라서 우리 혈관이 따라서 올라가는데 결국 척추의 정렬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혈관의 물리적인 긴장도 가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 신경 자체가 또 모여가지고 혈관의 직경을 조율하거든요. 근데 그 목 디스크가 발생을 하면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또 교감신경을 항진을 시키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혈관이 추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뇌간으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허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목을 꼭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 허리에 문제가 없어요. 네. 뭐 다리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해요. 검사를 다 해봤어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그 위쪽 레벨을 네, 네. 꼭 확인을 해보셔라. 네. 이런 얘기네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자꾸 이제 철분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또 제일 흔한 게 결국 우리가 뭐 먹는 거죠. 이런 건 이제 관련이 네. 있을 수 있는데 육식을 안 하시는 분들,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철분이 좀 부족해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육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철분이 부족한 이유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장애 문제가 있을 네. 가능성이 또 매우 높아지는데 그런 분들도 하지불안 증후군이 있으면서 철분 결핍이 있으면 장도 잘 관리를 해야지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일자목과 혈액순환 또 장애 만성염증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폭넓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거네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각각의 문제들이 그 단독적으로도 수면 장애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또 하지불안증과 겹쳐지게 되면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네네. 식으로 잠도 못 자게 되고 다리는 문제가 생기고 네.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중복적으로 이제 될 것 같네요. 그 이런 분들이 혹시 먹으면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양제 뭐 이런 것들은 혹시 뭐 있을까요? 일단은 가바 관련해서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가바 영양제가 실제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바를 올릴 수 있는 영양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바는 글루타민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장 복구할 때 쓰는 글루타민에서 시작을 해서 가바로 가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게 유산균 네.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산균 뭐 장에 관련된 네. 거지 않습니까? 또 장이 나쁘면 아연 이런 것들 또 흡수 능력이 그렇죠. 떨어지게 되고 그 만성 염증이 계속 생기면서 체내 칼슘 수치가 혈중에 많아지게 네. 되면 마그네슘이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또 마그네슘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다 연관이 돼서 생기는 문제가 하지 불안 증후군이다. 근데 이게 꼭 하지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이런 분들은 또 팔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팔을 이렇게 떤다든지 네. 팔이 계속 저릿저릿하다든지 이런 분들조차도 목 그다음에 장애 만성염증, 네. 그다음에 적절한 영양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게 잘 되지 않는다, 너무 이렇게 되는 듯하다가 또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을 한번 교정을 해보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지 불안증으로 또 고생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수면을 못하고 수면을 못하니까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짜증이 나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데 내 몸이 안 좋아서 더 우울해진다. 네, 또 더 불안해진다.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항상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